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야육 강식! 칼날 여왕으로 돌아온 캐리건이 제루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제루스에 있는 모든 무리 우두머리들을 처치하러 가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은 그냥 와우예요! 일시야, 거대 괴수를 지켜라. 이 우두머리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말해. 자, 그리고 기술이 바뀝니다. 캐리건의 기술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번 미션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기술로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형태, 강력함. 공격이 뛰어올라 적을 감다. 강한 파괴력. 공격 능력, 사이오닉 돌진, 빠르게 질주, 이동. 자, 그리고 이 나와있는 젤라가 유물을 4개를 먹어야 됩니다. 유전 정보 포함. 원시 바퀴 돌아간다. 야바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네 마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능. 1. 상처 치유. 자신과 주변의 적을 치료함. 그리고 웬만하면 몸빵은 캐리건이 되는 게 좋습니다. 말해. 왜? 캐리건이 자기 치유할 때 상당히 많은 수치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냥 캐리건이 앞쪽에서 몸 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이번 미션은 사실 죽는 그 바퀴라든지 히드라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바퀴나 히드라가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쑥 나오면 뒤로 쑥 꼽아주다가 모두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번엔 뭐지? 자, 그래서 앞쪽으로 가면 이번에 역시나 몸에 울트라 리스크가 있죠. 이게 짜증나는 거죠, 사실. 끌고 와서 히드라 리스크 따로 정리하고 울트라 리스크 따로 정리하고 노래하면 별로 죽는 거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 첫 번째 네임됩니다. 야그드라. 망가진 우리 우두머리! 안 돼! 겁먹은 거냐, 야그드라?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침퇴! 그렇게 변했다고 달라질 가능성! 너의 육체를 녹여주마! 자, 야그드라 공략! 격타로 때리세요! 스킬을 얘한테 쓰면 골치 아파집니다. 들어갔을 때 요거 깨는 데만 스킬 쓰세요. 자, 야그드라는 무조건 격타로 때려라. 야그드라를 기술로 때렸다가 만화가 없어서 혹시나 이쪽에 나와있는 알을 못 깨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게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야그드라 자체는 병타를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왜 야그드라는 상대로 무슨 기술을 패겠다고 왔다갔다 만화가 없어서 골치 아픈 상황 만들지 마시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야그드라가 있을 때 써야 되는 기술은 단 하나, 힐입니다. 멈춰! 박쳐라! 자, 이렇게 다시 공격해서 잡다가 들어가면 궁! 궁! 자, 정리를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알에서 나오는 게 짜증납니다. 야그드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혹시나 실수로라도 알이 깨어나면 알에서 나오는 애들이 짜증납니다. 그래서 야그드라는 그냥 별 생각 없으시게 평타로 이런 식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자, 토하죠? 우비 비행기만 아파요. 다시 들어가서 경차 밀어 또 한번 빵 빠라바바. 자, 그리고 경차
파 빠다다닥 일어나서 만화차면 힐. 요것만 안 맞으면 돼요 그냥. 퇴. 그러다가 들어가면 한번 빵.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 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구 들어가게 나가시고 야구 들어가 들어가면 알깨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알을 탁 깨시고요. 자 그리고 알깨고 나면 또 야구 들어가. 아이고 침 뺏는다. 우리는 적응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안으로 가서 평타로 야구 들어가를 때리시면 됩니다. 1 으아 하면 큰 번은 광. 자 그리고 또 야그드라 나와있으면 뛰어가서 평타로 때리세요. 야그드라를 빨리 잡겠다고 이 야그드라가 올라와있을 때 스킬로 때리는게 믿습니다. 무조건 야그드라를 평타로 때리시고 스킬은 아래 쓰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야그드라 공격 끝. 또 한번 쿵딱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국차. 나는 군인. 예. 침대까지고. 자 마지막이네요. 탁타. 야구들 안녕. 다 끝. 아래다가 스킬을 써라. 스킬을 야구들한테 써서 만화가 없어지는 순간 알 깨어나서 난리납니다. 복수는 이것으로 첫 번째 보스 야그드라 공략 끝.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지금부터 알이 되게 많이 깨어납니다. 알게는 요령 원시 이드라 리스크 요렇게 합류시키고 앞쪽에 바퀴가 있고 내가 뒤에 껴가고 어떻게 하나 딱 찍어두고 하나 탕탕탕 자 그리고 나서 힐 한번 빵 써주고요. 들어가서 또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빵.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 거를 다라라라 깨다가 여기 깨어날 것 같으면 가서 탕탕 탕.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깨어날 것 같을 때 가서 큰 거 깨고 나서 빨리 돌리면 다 정리가 돼요. 힐. 그리고 나서 들어갑시다.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알은 가까이 가야 깨어납니다. 빨리 알 깰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가야지 알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서 한번 가서 또 드르르르 밟아주시고 딱 때리시고 기다리면 또 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도 또 드르르르 밟아주시고 경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알 깨는 요령.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어택당을 탁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큐로 빵 선빵을 때리시고요. 큐로 빵 선빵을 때리시고요. 만화차면 또 큐로 빵 선빵을 때리시면 알 3개 깰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깨면 알을 하나나 두 개밖에 못 깹니다.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겠죠. 울트라 리스크 두 마리에서 세 마리 깨어나면 그때는 리얼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나의 요래 간다. 또 오면은 슥 끌어들여서 평타 탕 때리다가 드르르 밟아주시고요. 탕탕 때리시면 울트라 리스크가 나옵니다. 싹 끌어들이셔서 울트라 리스크는 시돌이 점사 시돌이 점사 안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슉 휘 들어가서 탁탁탁탁 시돌이 드르르 이렇게 정리하면 되십니다. 힐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죽어도 됩니다. 그냥 가서 싸우세요. 아래쪽으로 쭉 적응한다. 가시면 깨어납니다. 얘부터 깨어나요. 다 깨어나면 요거를 점사 딱! 아래쪽으로 점사 딱! 하고 나면은 어택당을 해버리시고 드르르 끌으시고 드르르 끌으시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 그리고 나서 가면은 여기서 애들을 줍니다. 적응한다. 애들을 리필을 해줘요. 그래서 다 죽어도 된다는 거. 이렇게 리필을 해줍니다. 바퀴 6마리, 히드라 리스크 3마리 무조건 줍니다. 얘들은 대담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번 공략은 상당히 개판 공략입니다. 자 가도록 하죠. 정복은 계속된다. 트레이스 너의 힘이 느껴진다. 너를 없애고 피
피를 볼 만한 가치가 있겠군. 자, 박해 한 마리를 구석에다가 박으시고요. 그냥 뭐 탁탁 딱 찍으시고요. 그냥 캐리건만 조종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들 힐 한 번 빵 먹여주고 그냥 필요 없어요. 얘들은 그냥 점사만 하는 겁니다. 컨트롤은 안 하는 겁니다. 캐리건만 컨트롤하세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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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서 자 이쪽에서 바퀴가 다 맞아주죠. 그냥 정사하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캐리건 혼자서 이거 때려주는 겁니다. 퉁 퉁 퉁 퉁 퉁 점사 힐 점사 팍팍 빵 빵. 저 언니 한두 대가 때리니까 별로 안 아파요. 그냥 얘들 무시하고 때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힐하고 누가 있습니까. 바퀴가 다 맞아주죠. 불쌍한 데가 가서 힐 한 번 딱 해주시고 이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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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딱 때리시고 바퀴를 한 번 쫑 해주시고 바퀴가 살아남죠. 난 그냥 계속 무시하고 얘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빵 하나 둘 셋 경타 경타 힐 경타 또 때리시고 또 때리시고 하고 힐 때리시면 돼요. 요래요래 때리시면 됩니다. 아파 보이면 지난번 해주고 또 얘 때리면 돼요. 치료기 빵 나오면은 때리거나 좋을 때도 있어요. 탱탱탱탱 치료기 빵 힐 이거 가서 안돼 톡 치돌이 부거 게임 끝.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프레이스까지 공략이 됩니다. 나와라. 그리고 얘들 다 리필해 줍니다. 끝나면 리필해 주니까 걱정 마세요.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나의 무리가 도착했다. 자 정확하게 리필해주죠. 바퀴여서 티드라는 정확하게 리필해줍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얘들도 어차피 죽어도 보스 앞에서 리필을 해주든가 안해주든가 인간의 기억은 역시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버로우 헷갈리니까 너도 일단 버로우 좀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은 뭐하냐. 캐리건 혼자 달립니다. 슈 드르르 슈 드르르 그러나서 이쪽으로 갑니다. 짜잔짠 군단이 모두 짜잔짠 마나 짜잔짠 산성의 군단 서둘러 탕탕 탕 하나 군단 피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슝빵 힐 퉁퉁 땅 위로 갑시다. 요렇게 돌아가면 젤라가 유물 2번 지역까지 먹었습니다. 정복은 계속. 어? 나 이 전 유물 안 먹고 왔나? 왜 세 개밖에 안 먹었지? 괜찮아요. 로드에서 내일 공략에는 다 먹었을 겁니다. 걱정 마. 내일 공략에는 아마 유물을 다 먹었을 것이야. 대담하게. 자, 어택당 치돌이? 얘도 치돌이? 자 그리고 뒤에 봉투 원래는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러다가 나오면 지돌이 빵? 어차피 죽으면 없는데 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힐 뿅.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니들은 그냥 또 대기하고 계세요. 캐리건 얹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서 캐리건이 길을 다 밀고 와야 됩니다. 길 밀러 갑시다. 가서 가서 시골이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여기까지 정리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나가서 우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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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러면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가서
자, 이리 와라. 내 집 놀이 맛을 봐라. 이리 와서 슝 또 쑥 컴온 베이비 베이비. 그리고 나면은 이쪽으로 끌고 가서 일어나라 일해라 말해. 자 이제는 얘들이 일을 할 시간 같이 싸웁니다. 와서 호차 호차 어택 노래가서 어택 힐 리젠 됐네요. 닥치라 그러고 지나갑시다. 그냥 어차피 길은 다 뚫려있어요. 따라란 우리는 적 말해. 자 여기까지 오면 또 리필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분명히 리필을 해줄 겁니다. 대단. 역시 하지만 울트라 리스크는 리필 안 해줘. 상관이 없어요. 이번 보스 깨는데 울트라 리스크는 필요하지 않아. 이번 미션 역시나 독고라이 미션. 여왕이 가자. 원의 증식 슬리반 어택당 걸리적거려. 허이 어택당을 딱 찍어두시고 여왕만 버트로 가세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돌이? 퉁퉁 치돌이?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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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깹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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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둥, 드르륵.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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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계속 그냥 무빙 잘하면서 얘만 때리면 돼요. 아주 아주 쉬운 미션. 애들 살리면서 컨트롤 하려다가 다 말리는 거지. 그냥 컨트롤 안 하고 얘만 컨트롤하면 됩니다. 드르륵. 병타. 드르륵.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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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병타. 병타. 짜증나면 이거 잡고 힐. 잡고. 잡고. 드르륵. 잡고. 드르륵. 잡고. 잡고. 평타 무빙샷 평타 평타 드르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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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평타 평타 드르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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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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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돌이 한방 치돌이 두방 끝. 이러면 게임 끝. 슬리반도 혼자 깨는 게 더 낫습니다. 쫄따구 컨트롤 하시려다가 다 망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약육강식의 마지막 보스. 시간이 되었다. 주르반. 우리 우두머리들은 죽었고 남은 무리는 군단에 합류했다. 넌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저거다. 너의 정수엔 힘이 넘쳐흐르지. 사실 벨리알 같아요. 벨리알도 통수 치고 얘도 통수 쳐. 컨셉이 똑같아. 네가 네 친구의 먹잇감이 되줘야겠다. 와라 주르반 4세. 나도 궁금했다. 네가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가 나야 할건 자기 자신뿐이다. 죽거나 죽이거나 난 알고 있다. 물론이지. 둘 중 하나는 잡아먹히고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적의 생존 방식이다. 꽤 원시 적의 방식이에요. 넘사 가운데로 모여서 때리다가 보입니다. 얘들 일단은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페이즈 요것만 할 때 하나는 맞아도 돼요. 예! 많이 있는 거는 살짝 피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도 때려주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 한 대 맞아주고 이렇게 쫄이 나옵니다.
큰 거 하나 때려주고 작은 거 하나 점사해주고 용어 하나 점사해주고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요거 컨트롤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살리면서 하는 컨트롤 자체가 힘들어서 이번 미션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마 지옥을 볼 것 같네요. 벌써 애들이 이렇게나 죽었다니. 자 이거 하나 잡고 요거 하나 잡고 요것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잡고 됐어. 지금부터 Go to the hell! 지옥의 시작이다! 자 무빙샷! 무빙힐! 이게 왜 어렵느냐? 잡다가 리젠 됩니다. 지돌이 피해! 점사! 힐! 하! 점사 빵! 하! 지돌이 빵! 하나 둘 컨트롤 일 됐어 드르르 파 다시 하겠어. 그래서 이번 미션이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죽었어. 이럴 수가. 내가 오늘 이걸 몇 번 잡았는데. 역시 주루와는 강력하다. 다시 간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주루반 4세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가자. 말해. 점사! 원래 하던 공략대로 가자. 박보 힐! 박보 힐! 박보 힐! 다음엔 점사! 이것이 모든 원시작의 됐어! 피 많이 깠어! 자, 두 마리니까 컨트롤하기 훨씬 쉽겠지? 네, 화려한 컨트롤을 보여주겠어! 헤이야! 헤이야! 침뱉는 놈부터! 헤이야! 넌 죽었다! 됐어, 이제 주루반을 정리하면 됐다! 놈부터! 그리고 나서, 이거! 놀이? 점사 힐? 무빙샷 아,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네 슈퍼파워 컨트롤 짱짱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됐어 힐. 자 여기다가 주르반한테 처맞게 하면서 주르반 한마 일어나서 일어나서 드르르르 하 힐 하 주르반 니가 잡아라. 어이 주르반 유컨 짱짱 히 드르르르 히드라 한방 히드라